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요즘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많은 게 현실인데요. 이런 걱정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산보육정보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병남 센터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산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어떤 곳인가요? 안산시 보육정보센터는요, 1994년도에 영유아 보육법 7조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안산 1대학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보육정보센터의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도 지금 아이들에게 도서와 그리고 또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어서 참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산보육정보센터 기능 중에는 보육도서관 운영하고 지역 주민의 그런 육아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능들을 안산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이제 장난감 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난감과 도서를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지원 자격이 따로 있나요? 대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장난감하고 이제 도서 대여는 안산 시민이면, 영유아를 둔 안산 시민이면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장난감 두 점과 그다음에 도서 다섯 점을 이제 대여하고 있고요. 한 번에 한해서. 그다음에 이제 2주간 이제 대여를 해드리고요. 1주 연장을 하시면 연장을 하여 드립니다. 보통 요즘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운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주말에도 가능한지. 그럼요. 저희 직원들이 이제 교대 근무를 해서 토요일 날 특히 10시부터 이제 오후 2시까지 이제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들은 대개 이제 토요일 날 많이 많이 있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언제예요? 평일은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아, 그렇군요. 편리해서 주말에 또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대여다 보니까 이게 부모님들은 장난감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의 위생 문제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아이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반납 즉시로 이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안심하고 가지고 놀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 장난감이 이제 수요만큼 준비가 충분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안산시의 협조를 받아서 장난감이나 이제 도서를 좀더 많은 수를 확보를 해서 안산 시민이 누구든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이용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도서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대여 같은 그런 정책을 잘 이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안산보육정보센터에서는 이 장난감과 도서 대여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사업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올바른 부모 역할과 또질 높은 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부모 교육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이제 무료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이제 부모 프로그램은 대개 이제 가족과 함께 할수 함께 할 있는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족 음악회라든가 또 체험활동이라든가 또 다문화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요즘 또 아이들 키우는 것과 관련돼서 참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과 관련돼서 여기에 상담을 많이 해오신다고 들었어요. 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특히 전화 상담이 많습니다. 아, 전화 상담이요? 아무래도 찾아오시는 것보다는 바쁘시니까 다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상담이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도 상담이 있지만 특히 일반 학부모들이 양육의 어려움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옛날과 같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면서
양육에 대한 조언이나 뭐 그 그런 것들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 저희한테 이제 그런 상담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전문가 보육 전문가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부모의 뭐 육아 관련 상담이라든가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육료에 이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육시설 이용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어떻게 이용하면 네. 그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이 주로 많습니다. 사실 궁금한 점은 많은데 어디에 네. 물어야 될지 몰라서 이용을 예, 많이 못 예.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것 예. 같아요. 그런 예. 분들이 또 전화 상담을 많이 해오시는군요. 네. 요즘 보면 또 보육정보센터의 홈페이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네. 있어요. 네. 연계한 보육 포털 사이트를 다 연계를 해서 네, 예. 다 정보를 한꺼번에 다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홈페이지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네.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산시 보육정보센터는 네. 그 홈페이지가 보통 어린이집 종사자를 위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 또 일반인들에게 네. 이제 그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고 있는데요. 네. 보통 지금 회원수가 보통 한 8,400여 명 정도가 이제 회원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한 60만 건의 접속 건수를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홈페이지는 보육 정책이라든가,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육 통계라든가, 보육 관련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그 일반 학부모나 어린이집 그 종사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상담을 또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까지? 네, 예.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보통 나들이 정보라든가 네. 그렇지 않으면 영양 식단이라든가 또 육아 상식 또 어린이집에 대한 검색 또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고요. 또 구인 구직난도 저희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자녀들을 둔 안산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과 또 안산 보육정보센터의 앞으로의 계획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그 안산시는 2010년까지 저희 평가 인증을 이제 받게 되면 약 720개 시설 중에서 한 50%가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그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 인증 조력을 이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를 이제 통해서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이제 조성하고자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도록 또 보육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안산시 보육정보센터가 임시 건물로 이제 있지만 앞으로 이제 공간을 좀 확보해서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료실, 장난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서 예, 언제든지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그 노력을 할 거고요. 요새는 이제 맞벌이 가정이 많으셔서 저희 일반 시민들이 특히 맞벌이 가정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질 높은 어린이집을 지원해서 네,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센터장님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안산 보육정보센터, 안산 시민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도서라든지 장난감 무료 대여 사업과 또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